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Achimchang. Oh, Gregory Porter 씨가 다녀간 지도 이제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아침창 사랑해요 이러고 가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두고두고 저에게 이제 아 기억도 하고 또 그 시간을 기억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아 오늘은 이거 들었자마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나? 요즘엔 CD 잘 안 만드는데 거의 뭐 양장본으로 이렇게 갖고 아 어서 오세요 두 분 존노 씨 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영열님 네 안녕하세요 고영열님 네 안녕하십니까 존노 존노 씨가 조금 위인가 봐요 예 저한테는 형님입니다 형님 예. 몇 살이나 두 살 형님 두 살 형님 예. 아야 아유 두 살이야 뭐 근데 남자들 뭐 이제 그런 남자들은 이게 서열 정하는 게 이제 만나면은 예예 예. 이게 이제 깐다 그러잖아요 나이를 깐다 아, 예 중등등 네. 이제 한번 봅시다 뭐 이게 예. 이제 첫 인사인데 그래갖고 이제 형이냐 동생이냐 이걸 먼저 정하잖아요 네네 두 그쵸. 분은 언제 정했어요? 저희는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게 됐었는데 아 거기서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이제 아 그때는 CC 했습니다 CC 존노 씨 영현 씨 이제 뭐 아니요 이거 겉만 보면 네. 영현 씨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아니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지 예, 예, 형인 줄 알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한 몇 살 형 같은데 두 살 아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아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아니 원래는 그 소속이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그 아 네 뭐지요? 저희가 그 라비던스 라비던스 네, 네 분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 두 분이도 아, 네 분이 활동도 하고 두 분이서 활동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유닛 활동처럼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두 분이 아주 의기투합하셔갖고 예. 진짜 형 아우 같이 맞습니다. 아, 야 이, 요새 이게 사실은 이 CD 만드는 게 이제 많지도 않고 한데 만들었다면 이렇게 대단하게 이게 100년이 아니지 거의 도서관에서 한 300년 정도 가도 이게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아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물론 내용도 그렇겠죠. 네. 내용도 뭐 거의 뭐 클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대중음악들이 존노 씨와 또 이렇게 고영열 님이 애를 썼으니까 이거 후대 이거 이제 클래식으로 남아갖고 아유. 모차르트를 기억하듯이 와. 그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야, 감사합니다. 소망입니다. 이번에 담은 앨범이 제 월드뮤직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월드뮤직? 예, 그래서 해외에 있는 꽤 유명한 어떤 그 많은 한국인들도 많이 알 법한 월드뮤직을 월드뮤직 하면 또 뭐 저기 피터 가브리엘이나 예, 월드뮤직 뭐 폴 사이먼도 월드뮤직에 관심 있었던 걸로 알고요. 폴 사이먼. 뭐 그런 분들. 근데 또 이번에 두 분이 또 월드뮤직에 이 뭐랄까 출사표를 던졌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부른 노래가 월드뮤직 노래였어요. 뭐요? 쿠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한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나면서 이번에 월드뮤직 앨범을 또 내게 되었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럼 여기 참여한 사람도 뭐 월드 뮤지션이에요? 월드 뮤지션 뭐 탱고를 좀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재즈에서도 네, 전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저기 반동네온하는 저기 고상지 선생님, 네, 네 맞아요. 이게 평곡에도 예, 참여해 주셨고요. 아 고상지 씨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제 안부 물어봐요? 안부를요? 아 저희가 전혀 예, 전혀 뭐. 전 잊히는 사람이죠 고상지님한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고상지 선생님이랑 그런 깊은 얘기를 많이 못 나눠봤습니다. 보세요. 아니 고상지 씨가 예. 저랑 작업을 한번 했어요. 네, 예. 큰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라이브로 이렇게 가까이서 반도네온을 연주하고, 네. 저는 기타 치면서
노래를 같이 했어요. 예, 아 전혀 모르시죠? 그 얘기는 못 나눠봐가지고 나 다음에 만나면 여쭤뵙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어요, 고성진 씨를? 네, 그래도 가끔 공연도 하게 될 수도 있고. 라이브를 같이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라이브 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제가 너무 속 좁은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예. 아, 네. 아 진짜 근데 완전히 좀 굉장히 섭섭하네요, 그죠? 고영렬님이 전혀 모르시니까. 예. 그래도 같이 이렇게 예. 작업도 하고 예. 그랬는데 제가 상지 선생님 만나면 예. 제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좀 그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어저께 같은 저희 마당 꾸꾸가 나오셔갖고 이렇게 이제 그 추천곡도 막 해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마당국과 마당발이에요. 그래갖고 막 뮤지션들이 이 사람하고도 막 일을 하고 저 사람하고도 이제 같이 하는데 근데도 밥 먹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고상지 씨 이제 저하고 이제 작업도 하고 밥도 몇 번씩 먹고 그랬거든요. 이제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인데 전혀 모르시는구나. 예. 아니 전하지 마세요. 고영렬 선생님 듣고 이제... 계시길 바라면서 지금. 예? 고상 선생님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이 아침장이요? 예, 예. 아마 안 들을 거예요. 근데 고상지 씨가 아우 반도네 연주 참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편곡도 너무 멋있게 잘해주시고. 아 직접 그렇죠. 네, 시간도 네, 네. 저도 그냥 시간도 그냥 이런 건 이런 노래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월드뮤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뭐 거의 안 알려졌어요. 근데 정승현님 두 분의 월드뮤직 앨범 너무 좋아. 이거 벌써 이거 파는 거예요? 네네 지금 네, 네. 네, 발매를 했습니다. 오 캔스타 캔타 칸타르 칸타르입니다. 칸타르 예 칸타르 네 그 스페인어로 노래하다 네 오 칸타르 제목부터가 월드스럽네요. 네, 네. 테너와 소리꾼이 맛깔나게 라이브로 불러줄 거 생각하니 아침부터 설레고 에너지가 뿜뿜입니다. 김무영님 병수 직원들에게 라디오 몰래 듣지 말고 열일하라고 잔소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영렬님과 존노님 나온다는 소식에 저도 몰래 고릴라를 직원들아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냥 틀어놓으시지 크게 그냥. 예? 그럼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무영님. 김문별님 칸타르 앨범 너무 좋아서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두 분의 최애곡은 어떤 노래인지. 여기 몇 곡이나 수록한 거예요? 트랙은 네. 이거 9개 곡. 그렇습니다. 네, 네. 와. 요새 이렇게 꽉 찬 그 CD 쥐기 쉽지가 않아요. 김은별님 칸타르 앨범 너무 좋아서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아이고. 두 분의 최애곡이 어느 곡인지. 그런데 여기서 뭐 보면 인트로가 있고 예. 뭐 월드적이라 저는 뭐 모르는 게 많고 아. 볼라레 같은 거는 볼라레 예. 그거는 뭐 들어보니 노세뚜 네, 하늘이요? 네, 그거는 저희가 만든 자작곡입니다. 하늘이요는 예, 같이 글 쓰고 곡 쓰고 네, 한 노래입니다. 그게 이제 고상지 선생님께서 편곡해 주신 곡이고.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월드스러운 곡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예, 그 노래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 무브아 뭐 또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와. 칸타르. 그럼 오늘 이제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아침에 그 라이브 하려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너무 민망해요. 아 아침에 듣기가요. 그런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미안하고 막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연습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밤을 새고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한 5시에부터 일어나서 목을 풀었습니다. 이러는 가수들도 있고.
그래요. 저도 오늘 7시부터 못 풀면서 왔습니다. 오. 예. 형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네네. 좀 더 일찍 6시부터. 야.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 6시부터 정도는. 저는 뭐 어제 저녁부터 계속 풀었어요. 아. 네, 목을 굉장히 풀어놔갖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첫 라이브는 뭐로 할까요? 네, 첫 라이브를 저희가 쿠바 노래 준비했습니다. 뚜에레슬라 무지카 게 땡고 게 깐다르라는 되게 긴데 이게 번역을 하자면 넌 내가 노래해야 하는 음악이야 라는 곡입니다. 넌 내가 노래해야 하는 음악에게 바치는 노래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이야. 자 그러면 전노님 또 고영렬님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risa tu impresión de soledad. Irte cantando por el mar y la ciudad. Tú te pareces tanto a la felicidad. Que tengo que cantar. Ya, ya. 그 황홀하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예. 야. 경진의 경진. 아유, 감사합니다. 야, 낙엽들이 어제 진 낙엽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진짜 그 낙엽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아, 이거 저기 전노 고영렬님의 이 노래를 듣고 떨어졌으면. 진짜 여한이 없을 텐데. 와, 야, 너무 시적으로 표현했죠. 아, 두 분이 그 루바토, 루바, 야, 진짜 너무 진짜 멋지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미라님 분명 방금 전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언제 쿠바 가는 비행기에 앉은 거죠? 아오. 언제 쿠바로 왔지? 아니 제가 황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야 대단. 강미라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전혜연님 두 분의 따뜻하고 풍부한 감성을 찬미합니다. 아유. 이 앨범은 노래로 세계 각국을 여행시켜주는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정민지님. 와,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두 분의 라이브를 듣고 다시 느낍니다. 이혜영님. 허리 아파서 물리치료 중인데도 보라 켰어요. 두 분 봐야 되니까 허리는 뜨거운 찜질로 호강하고 귀는 두 분의 노래로 호강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청취자분들도 이 말씀을 너무 시적이에요. 네. 다시죠. 네, 장성희님 월드뮤직 준비하며 언어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재밌는 비하인드 있으면 들려주세요. 아니 이렇게 노래하는 거 영렬 씨가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간절히 주먹을 쥐었다가도 하고 그 이제 가사에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비하인드가 있어요? 일단 그 이 노래 같은 경우에 네. 가장 처음에 만났을 때 불렀었던 노래거든요. 저희의 시작 같은 그런 노래여가지고 이거 뭐 녹음하면서는 거의 원큐에 하다시피 그 앨범에 담았습니다. 예, 이 노래는 특히 많이 불렀었던 노래여가지고 감정 담기도 뭔가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여서 네, 그리고 이런 언어적인 면에서 있을 때는 좀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조금 과외를 좀 받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 9817님 두 분 월드뮤직 투어도 생각하시겠죠. 가장 먼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우. 일단요. 저기 오늘 아티스트 갈라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양으로 가셔야 되겠네. 안양으로. 안양으로. 네. 내일 모레 안양에서. 내일 모레. 맞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표 때문에. 또 전쟁 나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새 이렇게 그 연말 공연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빡빡하다고 그래요. 네. 네, 워낙 그 표들을 많이 사갖고 안양 아트센터 관악홀에서 하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워너뮤직에 속해 있는 네. 그 워너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공연이고요. 저희 둘이서 하는 공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12월 15일에 오후 7시 반 부산에서
네, 금정문화회관에서 또 공연을 엽니다. 금정문화회관. 네, 깐따르라는 네 제목을 걸고 이 앨범을 노래하는 여기 있는 노래들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거 그것도 긴 노래도 하고. 긴 노래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네. 아니 아니 제목 긴 노래. 제목 긴 네, 맞아요, 노래. 맞아요. 아, 제목. 네. 아 제목. 그러면요, 이거를 하늘이요. 아까 이제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고상지 씨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아 예예. 예. 듣고 노래.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출 때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고영열 존너 이렇게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 또 성악. 야 김유라님께서 두 분 노래 들으니까 공연장 객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정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네. 아유, 목소리가 어찌 그리 멋있으신지. 문상민님 대체 불가 사람이 있다면 두 분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아, 정세경님 어제 야근하면서 마무리 못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도저히 감동한 글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정말 소름 쫙 돋았어요. 임춘명님 네 집 아들들인데 이리 잘나셨을까. 부모님들이 뿌듯해하시겠어요. 강미라님 항상 우리 라비던스의 곰곰즈를 응원할 때 우리 곰곰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아. 야 그리고 우주 속 한별이님 두 분이 영혼의 단짝이라고 들었었는데 서로의 매력 세 가지만 숨 쉬지 말고 빠르게 얘기를 해주세요. 야 하고 싶은 일 뭐고? 야 세 가지. 아, 예. 두 분이 서로의 매력 세 가지. 음악을 잘한다, 목소리가 좋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가 있네요. 저는 저기 배려심이 깊다, 착하시다, 저기 귀여우시다. 아, 네. 너무 느리. 하야가 영혼의 단짝인 것 같네요. 아니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빠르게인데 빠르게 세 가지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근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저는 좀 여행을 좀 가보고 싶어요. 여행. 네, 좀. 네. 요새 이제 뭐 가을이 뭐. 그렇죠. 좀 멋있어야지. 네, 좀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네. 아, 이게 앨범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네.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오. 아, 하여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뭐 클래식이 되겠죠. 네. 근데 두 분 목소리도 그렇고 참 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이제 영유 씨 경우에는 서양 음악에 대한 영유 씨 근데 언제부터 국악을 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판소리를 그 소리를 때? 시작했습니다. 네, 13살 때 시작했습니다. 13살에? 예. 엄마가 너는 언어하고 다닐 거야? 뭐 수학하고 다닐 거야? 뭐 하는데 아 내가 간다면 내 차라리 판소리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음에 누가 이끌어줬어요? 아, 예, 저는 그 원래 수영 선수를 하려고 네. 수영을 열심히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 운동 선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영을 잘 하려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마침 판소리를 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수영을 잘 하려면 폐활량이 중요하지 않냐? 그죠. 그 판소리의 폐활량이 좀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오히려 수영을 좀 했던 그게 네. 있어서 네. 그 기본기가 있으니까 네. 폐활량이 좋아서 판소리를 좀 더 쉽게 좀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선생님이 딱 예. 어머님 영열이는 수영장 갈 시간이 있으면 여기 와서 네? 폭포 밑에 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폭포에 간 적 있어요?
네. 저희 그 국악하는 소리꾼들은 또 이제 산 공부라는 걸 가요. 그래서 산에 가면 항상 그 폭포가 있는 산을 골라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럼 거기 가서 폭포랑 싸워봤어요? 예, 많이 싸워봤습니다. 이야. 그 진짜 산 공부 가면은 얼마나 가요? 며칠? 그거 꽤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 그 선생님 문화생마다 또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른데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렇게 가곤 합니다. 이야. 그런데 이제 왜 서양 음악에 이렇게 이쪽도 한번 가볼까? 네. 헤어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아, 뭐 그런 것보다 그 이 크로스오버 작업을 좀 관심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피아노 치면서 뭔가 판소리를 하거나 혹은 뭐 기타 반주에 판소리를 하거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의 국악은 어떨까에 대한 꿈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예, 차근차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존노영도 만나게 되고 앨범 깐따르도 내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깐따르하고 깐투스하고 뭐 달라요? 뭐 한 동사고 한 명사고 뭐 그 정도 되나? 같은 거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존노님은 네네. 이렇게 서양 음악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영렬지 씨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같이 작업을. 야, 국악이 진짜 저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나도 산 공부 좀 가볼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네, 사실 저 미국에서 살 때 그러니까 좀 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제가 뭐 동양인으로서 이제 오페라에 쓰고 막 서양 음악을 하는데 정말 판소리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음악하는 걸 한국에서 그냥 전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되게 존경심 그런 게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저도 마침 그런 크로스오버에 관심이 많아서 크로스오버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는데 딱 저랑 같은 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걸 보고서 와 국악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멋지고 센세이션하구나. 그래서 그때 더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국악.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만나갖고 이제 칸타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와, 이거 아까 이제 아침잠 가족들도 그런데 이게 나온지 며칠 안 되는데 관심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진짜 정성껏 만든 것 같아요. 네. 아직 이 안에 사진도 잘 찍었네. 네? 예, 이거 그 형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진이 거의 뭐 저희 동생들처럼. 네. 조금 잘 해줬어요. 예, 쌍둥이 친동생들처럼 저희가 잘 찍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렬님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갸름하게 그 아침 네, 지금 또 아침이라 많이 부어 있고 저 때는 또 포토그래퍼 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공예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손을 뻗으신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홍민지. 근데 이따가 뭐 안양에서 이번에 내일 모레네요. 뭐 내일 모레 안양 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워너 아티스트 갈라 콘서트에 또 두 분이 나가시고 부산 12월 15일 목요일 맞습니다. 7시 반에 네.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예. 이렇게 공연이 있는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홍민지님 두 분 목소리 듣고 보라도 보고 싶어서 오후 외근 일정을 오전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지금 몰래 듣고 있습니다. 박은주님 아기 자는 동안 듣고 있어요. 기분이 울적했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기분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야, 노래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뭐 어떤 걸 할까요? 네, 저희가 또 그 앨범 수록곡인데요. 그 아구아스 젤 마르소라는 3월의 비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라질 노래입니다. 브라질? 네네. 근데 이런 선곡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월드뮤직을 좀 많이 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에 맞는 월드뮤직이 있을까 했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수록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3월의 비를 청해 듣겠습니다. 일어나셔야지 되겠죠? 네. 자, 천천히 준비하시고.
네. Cacose vidro, é a vida e azul. É noite e a morte, é laço e azul. É peroba do campo, é nodo na madeira. Cainga, candeo, é uma tita pereira. É magia de vento, tombo da ribanceira. É um mistério profundo, é um queira, não queira. É o vento ventante, é o fim da ladeira. É a viga e o val, festa de acumeira. É a chuva chovendo, é conversa ribeira. Das águas o maço, é o fim da canseira. É o pé, é o chão, é a marcha estrebeira. Passarinho na mão, pedra de atiradeira. É uma ave no céu, é uma ave no chão. É o mercado, uma fonte, é um pedaço de pau. É o fundo do poço, é o fim do caminho. No rosto um desgosto, é um pouco sozinho. É um strep, é um prego. É uma ponta, é um ponto. É um pingo, pingando. É uma conta, é um conto. É um peixe, um gesto. É uma prata brilhando. É a luz da manhã. É o tijolo cigando. É a lenha, o dia. É o fim da picada. É garrafa de cana. Hoje é sol na estrada. É o projeto da casa. É meu corpo na cama. É o cal enguiçado. É a lama, é a lama. É um passo. É uma ponte. É um sapo. É uma rã. É um resto. Zimato. Na luz da manhã. Sal as águas de março. Fechando o verão. É a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É uma cobra, é pau, é João, é José, é um espinho, na mão, é um coche, no pé. Sal as águas de março, fechando o verão. É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É pau, é pedra, é o fim do caminho, é o resto, te tocou. É um pouco sozinho. É um passo, uma ponte. É uma sapo e uma rã. É um belo horizonte. É uma febre terça. Sal as águas de março, fechando o verão. É a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Pau, pedra, in, inho, esto, oco, oco, inho, aco, hidro, ida, o, oich, oich, aço, só. Sal as águas de março, fechando o verão. É promessa de vida no teu coração. Ba la la la, b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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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a dira dirum da, zara dira dirum da, zara dirum da dirum da. 아, 이 노래를 먼저 아 이런 노래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좀 할 거를 뭐 나는 나가서 놀고 올 테니 너 해봐라 해봐라 뭐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 아, 뭐 애들아 이들아 올 뭐 올지 뭐 이런 올지 아닌가 그걸 맞아요 네, 올지 올지 맞습니다 네. 올지가 네. 그럼 아니 그렇게 들 무슨 말, 뭘 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던데 네네, 무슨 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자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길가 뭐 코브라 뭐 뱀 뭐, 그리고 뭐 이게 자연 그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 3월의 비라고 하는 제목인데 네. 그 브라질이 이제 3월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자연의 어떤 현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나뭇가지는 젖어 있고 뭐 저기 코브라는 막 움직이고 뭐 막 이런 네. 것들을 그런 이제 거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중간에 그냥 얘들아 그러면 또 딱 하시면 얘들아 얘들아 뭐 옳지는 뭐예요 여기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옳지 아마 단어일 겁니다. 옳지가 네. 네네네 나뭇가지 뭐 이런 걸 겁니다. 박지희님 노래도 좋고 두 분 목소리 좋은데 특히 대화도 꽁냥꽁냥 거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가 주룩주룩하니까 내가 나가서 할 일은 없고 그걸 이제 그린 모양이죠. 네. 아, 나마리아님 오모나 건장한 남자 두 분이 어찌 이렇게 귀엽고 깜찍스럽게 부르실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사랑스러워요. 박정환님 아 따라 부르고 싶다 근데 외우기 힘들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아, 또 국악은 외우는 게 일이죠. 외우는 게요. 예. 아 저기 국악은 책을 또 통째로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또 판소리는 또 이게 뭐 춘향가만 해도 긴 건 8시간인데 와, 짧은 건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고 뭐 짧은 거 와 네. 진짜 대단한 야 어쩜 그런 생각을 했죠. 8시간씩 이걸 할 생각을 야 그렇죠. 네 다들 기함을 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그러면 완창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아직 완창은 못 해봤고요. 아직, 예, 그 심청가 춘향가를 다 이제 그 끝내긴 했는데 책을 띄웠는데 아직 완창 도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 꼭 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우영무한의젠가 그 예. 이제 또 받으시겠죠. 아이고 예, 그래요. 또 집장 한번 또. 제가 많이 어려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약을 딱 해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흥진님 여권 갱신할 필요가 없겠네. 세계 여행을 노래로 딱 끝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신. 야 너무 너무 멋집니다. 자 라비던스 그 시절 네 분이 같이 한 거. 맞습니다. 강남수타령 예, 또 예.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원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고영렬 존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주 멋진 월드뮤직 앨범 칸타르를 발표를 하고 아침 장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진짜 제일 먼저 브라질부터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아, 네. 네, 브라질 먼저 네. 관계자님 자 진짜 세계적으로 크게 뭐랄까 환영받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이번 앨범에 써 있는 아까 볼라레 네. 맞습니다. 아 요걸 끝곡으로 띄워드려도 되겠죠? 아, 네. 너무 좋아요. 볼라레 날다라는 뜻인데 예? 날다라는 날다? 뜻인데 예, 예. 청취자분들 앞으로 홀홀 나시기를 아, 두 분이 홀홀 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일단은 이제 가까운 내일 모레 공연부터 잘 마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